우리 딸. 아빠 닮아서 수염이 더 짙어지네. 오늘은 김장하는 날이에요. 김치 담그기 전에 아빠를 먼저 담글까요? 도현 씨! 이쁘라. 아이고! 아, 사오란 거 다 사왔습니다, 도현 씨. 네, 잘했어요. 아, 정말 내가 도현 씨 밖에서 김장 담근다고 내가 옷 따뜻하게 입으라 그랬잖아요. 아, 괜찮아요. 아,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진짜. 그래, 괜찮아요. 이렇게 기모 들어간 걸 사입으십시오, 도현 씨. 어우, 추워, 추워. 얼마나 따뜻합니까? 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후두두두두 비둘기예요. 아, 어우, 따뜻해. 그래, 기대한 내가 바보지. 됐어요. 에이, 도현 씨 장난입니다. 여기 됐어요. 장 자랑할 거면 집어치워요. 아, 도현 씨 거 찐이에요, 찐. 도현 씨 겁니다. 내 거예요? 예. 나 버건디 컬러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한번 해보시죠, 도현 씨. 뭐야? 우와, 이거 영창 피아노 거네. 이걸 이렇게 해요? 피아노처럼? 예, 이만졌습니다. 이거 영창 피아노 그거 아니에요? 고운 소리, 맑은 소리, 영창 피아노. 영창. 예. 어, 이거 피아노 가서 이걸 훔쳐오면 어떡해요? 아니, 훔치다니요. 세졌습니다. 아, 그게 뭔가? 그게 그거예요. 빨리 이거 갖다 줘요. 아우, 동네 창피하게 진짜. 아, 예, 알겠습니다, 도현 씨. 도현 씨가 아, 배추김치를 먼저 담그십시오. 저는 깍두기를 담그겠습니다. 세세 씨, 깍두기 담글 줄 알아요? 어, 굉장히 잘 담그는다. 친구들 그래? 불렀습니다. 얘들아! 어. 반갑습니다. 행해! 어. 깍두기가 깍두기를 담가요. 이게 뭐예요? 양석찬의 말장난 개그.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저런 분들은 또 웃어 될 것 같아, 정말. 아, 제가 이제 시간 없어요. 빨리 이거 해야 되니까. 네. 세찬 씨, 무채하게 그 책갈 좀 갖고 와봐요. 아, 책갈. 어, 아, 도현 씨 책갈 안 사왔다. 아, 제가 금방 가서 사오겠습니다. 아, 됐어요, 됐어요. 아유, 근데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맨날 말하면 꼭 하나씩 빼먹고, 진짜. 아니, 물을 주세요. 예? 아, 물을 주세요. 이 물을 달라고요? 코 좀 풀어도 돼요? 어, 미안해요. 나 이뻐요? 어, 이뻐요, 너. 시간 없어요. 저 빨리 해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자, 뭐 못해야 되나.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오늘. 네, 도현 씨 살살하십시오. 아, 이거 앞머리가. 도현 씨. 네? 아, 괜찮아요, 세찬 씨. 괜찮은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도현 씨. 아, 이걸로 고정시켜드리겠습니다. 아, 나 괜찮은데? 아니요, 도현 씨. 머리 흐르니까 이렇게 해서. 아, 예쁘다. 도현 씨 이제 머리 흘릴 일 없습니다, 도현 씨. 아, 예뻐요? 아, 예. 아니, 이거 무슨 2002 황선홍 부상투혼도 아니고. 아, 얼마나 진짜. 귀엽습니까, 도현 씨. 배꼽질 여기다 찍으면 어떡해. 이거 빨리 있으면 없어요. 이거 김치 담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도현 씨. 진짜. 세찬 씨는 어. 오늘 이거 좀 저기 도움도 안 되고 하니까 이거 저 북엇국 끓여놓은 거 거나 먹고 있어요. 어, 갑자기 북엇국을. 아, 세찬 씨 어제 성현이랑 술 많이 먹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냥 끓여놓은 거니까 먹어요. 어? 김치 나 혼자 담가도 되니까. 역시 저 챙겨주는 거는 도현 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현 씨 고맙습니다. 세찬 씨가 더러운 행동하니까 애기가 울잖아요. 팔 당장 치워요. 아니 그냥. 아유,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스킨십. 저기 애기 모유 그 해놓은 거 좀 갖고 와봐요. 어? 어, 그거 아까 깍두기도 줬는데. 아니 웰컴 드링크라고. 아니 그거 모유를 웰컴 드링크라고 주는 사람이 어딨어. 진짜. 아, 몰랐어요 나는. 아, 됐어요. 비켜. 조용하고 이거 버무리고 있고. 아, 예. 이거 우유 제조하고 올게요. 제조요? 에휴, 김치 담글 줄 모르네. 김치는 자고로 손맛이지, 손맛. 우차. 자. 아, 야, 어이구, 우차, 와, 야. 잘하고 있었어요? 아, 예, 도현 씨, 아주 제가 이거 잘하는 것 같습니다. 도현 씨, 앉아오시죠. 뭘 맛있겠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어? 맛있겠다. 네. 우차.
왜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네. 아 근데 그래서 도현 씨 그 매운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요거 요거 드십시오. 아 요거는 백김치인데요, 도현 씨. 그 아이 낳고 매운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담가봤습니다. 뭐래? 도현 씨 생각한 거예요. 맛있다. 나 이거 하나 더 줘요. 너무 맛있는데요? 아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진짜 맛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 아 이게 어떻게 먹어? 진짜 아우 들어 죽겠네 진짜.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아 예예. 아니 지금 남의 집 그 마당에서 김장을 담그면 어쩝니까? 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이 좁아가지고 몰래 담궜는데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야. 형 완전 바보 아니야 이거. 뭐라고요? 저기요. 아, 지금 뭐라 했어? 바보요? 아 됐어요. 아 나 도시 제가 할게요. 아니 내가 얘기할게. 기분 안 나. 지금 우리 남편한테 바보라고 했어요? 이보세요. 우리 남편 인간 말종이긴 해도 바보는 아니에요. 알아요? 아 됐어. 내가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할게. 어 우리 남편 똥어 좀 못 가려가지고 지금 기저귀 차고 다녀도 바보는 아니라고요. 예? 맨날 그렇게 씻어서 똥꾸렁 내놔도 바보는 아니라고요. 아시겠냐고요. 지금 사람 열받게 내가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제가 기분이 어쩌죠? 아니. 웃기네. 뭐 하자는 거야? 아 끼리끼리 잘 만났네. 어? 바보 둘이 잘 만났어 아주. 뭐라 하는 거야? 도시 나와봐요. 진짜 어이없네. 아 너 지금 내가 이 집에서 어? 식었어? 어머 세철 씨. 식었어? 야. 어머 세철 씨. 뭐라 하는 거야? 아 여기서 오라. 뭐? 식었다? 어쩌, 식었다? 와, 도현 씨. 아, 빨리 나가. 나보고 그러니까. 바보래잖아요. 됐어요. 딴 집 가서 담궈요. 무슨 남의 집 없나? 아, 아줌마. 뭐야? 여기 딴 집이야? 딴 집 갖고. 얼마나 많은데? 아, 또 대고 지금 경찰 부르기 전에 어? 빨리 나가. 알았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다 담그고 나갈게요. 뭐, 죄송합니다. 희한한 사람들 다 보겠네. 근데 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진짜. 아, 나 창피해 죽겠어요. 또 이사 가야 돼요. 이 동네에서 창피하게 진짜. 도현 씨, 저 같은 모질이랑 사니까 좀 지긋지긋하시죠? 네, 지긋지긋해요. 이제 우리 그만 만나죠? 네? 맨날 저 같은 모질이 만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안 좋은 상황 벌어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좀 평범한 사람 만나셔가지고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저 그냥 갈게요. 세찬 씨. 어, 예? 이 모든 게 이벤트라면 믿으시겠어요? 이 모든 게? 이게 다 이벤트였어요 세찬 씨. 어디부터요? 우리 결혼한 거부터 이벤트였어요. 아 진짜? 내가 놀라운 거 얘기해줄까요? 아 세찬 그래? 씨 이거 네. 인형이에요. 인형이었어? 알파에서 산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세찬 씨, 어, 예. 내가 이 자리에서 세찬 씨를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줄게요. 기적이요? 기대해도 어, 예. 좋아요. 기대해요. 네. 알겠죠?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뭐야? 어이! 세찬 씨 좋아하는 똥 기적이에요. 세찬 씨 메이커예요. 하기스 울트라. 뭔지 알죠? 오버나이트. 이 기적이가 그 기적이에요?